이제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? 완전 한여름이라서 저도 선풍기를 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필수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. 제가 진짜 N년 동안 N병째 쓴 제품들부터 처음 발견한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.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말해 모에템이죠. 이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토너인데요. 사실 토너랑 헤이네이처 앰플 이 두 개는 두 개 합치면 한 20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써온 템이라서 이제 몽독자분들은 제가 헤이네이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항상 화장대 위에 올려주고 뭔가 계절과 계절 사이에 이 변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 때쯤에는 딱히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안전빵으로 헤이네이처를 미리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미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제품이라 정말 가볍게 빠르고 핵심만 짚어드리자면 우선 진정을 시켜주는데 왔다이 냅니다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피부가 많이 뒤집혔을 때 아니면은 특히 좁쌀이 막 올라올 때 저는 무조건 헤이네이처로 이제 좀 눌러주는 편인데요. 정말 순하고 가볍기 때문에 토너를 진짜 마구마구 분사해줘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텍스처예요.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유분이 폭발하면서 좀 피지량이 많아졌다, 좁쌀도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너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요거. 이거는 아페릴의 스파 릴리프 비프로즌 포어 마스크. 일명 모공팩인데요. 사실 여름에는 더워지면서 모공도 많이 열리고 조금 넓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조금 받을 텐데 그럴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쿨링감 줄 수 있는 모공팩이잖아요. 사실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꿈나나샵에 이제 사랑쌤이 인스타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올리셔서 저도 아페릴에는 처음 듣는 브랜드였는데 왠지 메이크업쌤이 추천하는 제품은 써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갖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쓰자마자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싶을 정도로 10분 올려놓고 씻고 나면 정말 즉각적으로 톤이 정말 맑아지는 게 보이고요. 모공 깊숙이 청소가 되면서 각질까지 제거가 되니까 다음날 화장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. 그래서 저는 운동 갔다 온 날이나 아니면 골프 치고 온 날 진짜 얼굴이 하루 종일 땀나고 노폐물 껴있고 막 개기름 올라와 있고 이런 날 있죠. 그런 날 집에 와서 저녁에 이거 딱 하면 이 팩이 정말 모공 깊숙하게 딱 닦아내주는 정말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제가 이제 모공팩을 여러 번 써왔는데 항상 느꼈던 공통점이 너무 빨리 굳는다. 그리고 좀 과하게 쿨링감이 느껴진다. 그리고 좀 자극적이다. 이런 것들을 항상 느껴왔는데 이 아페릴의 제품이 엄청 생크림 같은 질감, 생크림보다는 그냥 크림 같은 질감이에요. 그래서 빨리 굳는다는 게 전혀 없었고요. 그래서 여름철에 피부 열감도 많이 낮춰줄 거고 확실히 피부결이 정말 보드라워지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민감성인 분들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팩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다음 제품은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선크림인데요. 얘는 PH하비의 1g 선크림 소프트 매트예요. 제가 또 이 구역 선크림 러브 아니겠습니까? 매일 아침마다 세안을 하고 선크림까지 꼭 바르고 목과 손까지 다 바르고 있는 건 아시죠? 제가 이 선크림을 요즘 유독 더 잘 쓰고 있는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름처럼 정말 마무리감이 소프트 매트예요.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선크림을 사용을 해오면서 이 제품만큼 마무리감이 진짜 매트한데?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얘는 좀 꾸덕한 연유 같은 질감인데 바를 때는 정말 그냥 일반 선크림같이 아주 매끈하게 잘 발려요. 근데 바르면 바를수록 약간 얘가 매트해지네? 라고 느껴지고 마지막 마무리감은 정말 뽀송하게. 그래서 여름에 저는 스킨케어 많이 하는 거, 꾸덕한 거, 리치한 거 바르는 거 진짜 극혐해 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조금 가볍고 순하고 너무 끈적이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선크림을 바르면 어쩔 수 없는 그 유분감 그게 항상 아쉬웠는데 얘를 쓰니까 그 문제가 완전 잡히더라고요.
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왜 여름에 이렇게 모공 프라이머나 아니면은 조금 유분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들을 많이 바르잖아요. 근데 이게 딱 그 프라이머 기능을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에요. 그래서 저처럼 여름에 번들번들한 거 싫고 난 세미매트나 오히려 매트 쪽이 더 좋다, 나는 매트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크림 아마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다음 제품은 요거 파넬의 시카 마누 세럼 쿠션인데요. 저만 그런가요? 저는 여름철에 특히나 더 피부 표현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금방 무너지기도 잘 무너지고 기름도 너무 잘 끼고 원하지 않는 곳에 유분이 막 올라와. 근데 요 제품이 제가 작년부터 이제 바다는 봤는데 시딩을 제대로 저번 달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쿠션의 모든 그 1부터 10을 다 갖춘 그런 쿠션이었어요. 우선 이 제품의 1번 장점이 밀착력이 너무 좋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밀착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피부가 무거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피부결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인다. 특히나 여름인데 우리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. 근데 얘가 마스크를 썼을 때 묻어남도 되게 적었고요. 우선 밀착력이 너무 좁고 얇게 발리다 보니까 뭔가 피부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숨을 잘 쉬고 있는다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때마다 주변에서 진짜 피부 표현 예쁘다라는 소리를 정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이건 진짜 찐이야. 게다가 얘가 유독 다크닝이 적고 좀 색상이 아주 예쁜 그 아이보리빛? 아이보리빛 상아색? 요런 색이거든요.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얼굴빛이 이렇게 텁텁해 보이지 않고 되게 맑고 화사해 보여요. 저는 이름을 듣고 이 세럼 쿠션에서 되게 번들거린다거나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한 그 세미매트까지는 아니거든요. 하지만 진짜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의 그 중간쯤 되는 앤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정말 마무리감이 보송해요. 이렇게 막 끈적거린다거나 달라붙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다는 거였고요. 다른 표현보다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준다. 요게 그냥 요 파넬 쿠션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 같아요. 특별히 여름 아니어도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한테 정말 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쿠션이에요. 여름이라 더 손이 많이 가는 요 디아달리아의 프레스트 파우더인데요. 제가 요 파넬 쿠션 쓸 때 진짜 피부 표현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. 근데 제가 요 쿠션 쓸 때는 아까 말했듯이 완벽한 매트, 세미매트까지는 아니라서 여기 콧방울 옆이나 T존 부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살짝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디어달리아 제품으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는데 요 두 가지의 궁합이 기가 막혀요. 뭔가 되게 맑음, 뽀송 요런 느낌을 줘서 요 두 개의 궁합을 보고 이제 주변 분들이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요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이건 보면은 투명 파우더가 아니라 안에 요렇게 컬러가 있는 파우더인데요. 입자가 정말 미세하고 정말 곱거든요. 그래서 꼭 브러쉬로 하지 않아도 여기 내장되어 있는 요 퍼프, 요 퍼프를 이용해서 여기 톡톡 두드려주면 진짜 애기 궁둥이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줘요. 사실 여름철에는 여기 우리 나비존과 T존의 기름, 요철, 모공이 더더욱 신경이 쓰이잖아요. 근데 진짜 얘 치트키. 그래서 얘를 정말 많이 하면 텁텁해 보니까 한 번씩만 딱딱 만져줘도 피부 표현 끝납니다. 그러면 여름철에도 더러워 보이지 않는 정말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. 짠! 느낌 오죠? 여름만 되면은 이제 돌아오는 나의 친구. 얘는 클로란의 네틀 노세범 드라이 샴푸입니다. 여기 보면은 48시간 피지 흡착 극지성 두피용 드라이 샴푸라고 되어 있어요. 제가 또 다양한 브랜드의 드라이 샴푸를 써봤는데 이 브랜드가 특히나 개운하게 오랫동안 기름기를 잡아주더라고요. 아무튼 지성용이라서 더 이렇게 강하게, 강력하게 잡아주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냥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밤까지 유지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. 게다가 제가 또 이 구역의 그 냄새충이잖아요. 저는 이 드라이 샴푸 특유의 그 인위적인 향을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데 근데 얘도 완전 극호까지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인위적이고
민티한 풀향이 그래도 나는 편이라서 얘를 뿌리고 나갔을 때그 정수리 냄새랑 이상하게 섞이고 그러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내 기름이 많이 나온다 싶은 그런 부위에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옅게 파우더 처리가 확 되면서 색깔이 살짝 회색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털어주고 여기는 뭐 빗으로 빗질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줘도 정말 말끔하게 뽀송뽀송해지거든요.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저의 필수템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여름 하면 또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죠? 짠! 얘도 데오드란트인데요. 얘는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 페이보릿 소개드릴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얘도 한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정말 뚜렷한 장점과 정말 뚜렷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뚜렷한 장점 세 가지를 뽑으라면 우선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저는 좋아요. 저는 그 롤온 타입이나 스틱 타입은 뭔가 위생적이지 않고 이미 한번 쓸고 갔던 그 좋지 않은 구역을 다음번에 깨끗한 곳에 또 발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뭔가 스틱 타입보단 이렇게 위생적인 스프레이 타입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이 넘사다. 특히 저는 요 허벌 라인을 샀는데 그 이솝 특유의 자연적이고 뭔가 그 시원한 숲향이 데오드란트계의 독보적인 향 같아서 저는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꼭 그냥 파우치나 백 안에 갖고 다니고 화장실 가서 툭툭 뿌려도 정말 좋거든요. 정말 앙증맞은 50ml이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도 정말 용이하다. 하지만 아까 말했던 뚜렷한 단점을 말해보자면 얘는 땀 냄새 억제에는 정말 효과적인데요. 냄새가 정말 하나도 안 나. 정말 좋은데 땀 나는 것 자체를 방지해주는 기능은 없어요. 이제 보통 스틱 타입 중에서는 아예 그 겉에 막을 하나 씌워서 땀 나는 것 자체를 조금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데오드란트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거든요. 왜냐면 저는 써봤을 때 항상 다시 땀이 나더라고요. 땀을 덜 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억제는 어쨌든 못하니까 그럴 거라면 냄새라도 좋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더욱 저처럼 좀 땀이 많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만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색조 두 개가 남았는데요. 우선 블러셔 덕후니까 저는 짠! 요거는 네이밍의 여미라는 색상이에요. 뭔가 이렇게 흰기 돌고 뭔가 이렇게 상콤 터지는 요런 컬러들은 또 여름에밖에 못 쓰거든요. 이걸 바르면 진짜 얼굴도 뭔가 시원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그 여름 더운 그 계절에 이 컬러 보고 있으면 시원해지는 느낌이야. 제가 오늘도 이거 여미 하나만 딱 발랐는데 적당히 여기 볼 부분이 화사해 보이면서 뭔가 조금 전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맑아 보이지 않나요? 밝아 보이고. 아니나 다를까 이 제품은 실제로 메이크업 샵에서 신부 화장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컬러래요. 그만큼 뭔가 화사하게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한몫한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이번 여름은 너로 정했다. 여미로 정했다. 그래서 갖고 온 제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립 제품이 빠질 수 없겠죠? 어뮤즈의 듀 틴트인데요. 저는 라비앙 코랄이랑 복숭아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. 라비앙 코랄은 보이시나요? 거의 여기까지 다쓴 거? 복숭아도 꽤 쓰긴 썼는데 저는 독보적으로 단독으로 쓸 때는 이 라비앙 코랄이 저랑 정말 찰떡이더라고요. 이듀 틴트 이름처럼 조금 듀이하고 약간 물먹은 립, 그리고 촉촉 립, 글로시 립, 요런 게 이제 유행을 많이 했는데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적당한 그 물먹 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정말 정말 많이 썼어요. 애초에 번떡번떡 빛나는 립도 아니지만 한몇 시간이 지나도 음식만 먹지 않고 이렇게 말은 계속해도 요 글로시한 느낌이 전혀 날아가지를 않더라고요. 이 복숭아랑 라비앙 로즈는 컬러 진짜 너무 너무 예뻐. 너무 너무 잘 뽑았어. 립을 이만큼 쓴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말 데일리로 발라도 너무 좋을 여름 립이라서 정말 이거는 추천 추천 또 추천.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여름 추천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요?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말 뷰티템에 찐심이거든요. 그래서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좋은 제품들입니다.
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린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그럼 안녕.